한때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0배를 훌쩍 뛰어넘기며 미세먼지 측정 최고치를 연일 기록하던 베이징. 베이징에 초대형 공기 청정탑을 세우는 등 급기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. 그 결과 베이징은 3, 4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가 35% 정도 줄었습니다. 단지 중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. 벌써 10년째 미세먼지를 주제로 꾸준히 작업을 해온 환경사진작가 우디 씨. 중국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, 또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한 컷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. 这幅作品是拍摄于2013号，那天是中国有雾霾记录以来最严重的一天，一度达到PM2.5数值一度达到98.3，那我是那天跟一个环保组织合作，把这幅作品当天就拍出来了，而且这个是影响非常大，可能大概在全球有两三百家媒体使用过这幅作品。 미세먼지의 공포를 강렬한 이미지로 구현한 우디 씨의 작품들. 사진 한 장 한 장은 중국인들을 향한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. 应该是引起了很大的这种关注和影响，因为经常有每一篇报道都会有上千万的点击量。 因为你知道，在中国只有这种能够引起公众强烈关注的这样的事情，才能够会通过舆论这种倒逼的方式，引起政府或者相关部门的重视，包括下决心去改变。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허이쩡오 마을. 마을에 들어서자 빨래들이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몸을 말리고 있습니다.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. 한 가정집을 방문해봤습니다. 미세먼지가 심했을 땐 어땠는지 묻자 서랍을 열어 보여줍니다. 중국 가정의 필수품인 미세먼지 마스크.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. 这也是为雾霾天准备的口罩，因为它的那个从这一次性的到这种稍微那个雾霾严重的时候了。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 정도의 제법 비싼 마스크죠.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만 찾아 쓰던 모터 마스크를 올봄 들어선 꺼낸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. 现在因为国家开始重视这问题，治理了以后呢，空气越来越好，现在感觉比以前强多。